들리세요? 74억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강원도 내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정대로 오는 29일과 30일 총파업을 예고해 급식 운영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보장과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줄 것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 뒤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늘 학교별 대응을 1차 보고받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부의 그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도와 큰 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제 급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 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축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 수업으로 아이들이 이제 정심을 대신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안내하고. 뿐만 아니라 전교조 강원지부도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혀 유치원 방과 후 교실이나 학교 급식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